28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안형진이고요. 도움 말씀에 이재범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아, 햄버거 맛있죠? 그렇죠. 아, 이번 간단하게 먹기 좋죠. 네. 자, 이번 경기 인천전자랜드와 전주 KCC의 C조 경기입니다. 네. 인천전자랜드는 현재 이제 어제까지 경기에서 현재 2전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죠. C조의 전주 KCC는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약간 이제 특이한 점이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정영삼 선수가 1일 코치로 금방 선수를 꿈꾸는 것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정영삼 선수의 아들이 네. 현재 유소년 농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경기에서는 1일 코치를 이제 담당을 해서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화면에 인천 전자랜드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전자랜드 선수들 위치가 선수들 대기하는 위치가 저희 중계석 바로 뒷자리거든요. 그렇죠. 오늘 아침부터 저희랑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여주는 선수들의 모습이 먼저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다른 때보다 좀 더 집중을 해서 경기를 네. 듣고 정현상 코치의 얘기를 듣고 경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네요. 지금 화면에도 계속 오늘 1일 코치 정영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 군산 월명체육관이 네. 전주 KCC의 뭐 제2 연구지로 해서 매 시즌마다 3경기 정도씩 열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KCC 선수들이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내려와서 네 명 정도 내려와서 사인회도 하고 지금 KCC 이제 정영산 선수처럼 뭐 1, 2 코치를 맡아서 또 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이벤트를 열고 있는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네. 잠시 후에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찬혁 선수가 보이고요. 네, 지금 20번 정찬혁 선수가 이제 정영삼 선수 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아들이 또 뛰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주황색 유니폼의 인천전자랜드고요. 파란색 유니폼의 전주 KCC입니다. 네, 선수들 유니폼 정리까지도 심판들이 도와주고 있었고요. 네. 선수들이 네. 그 상의를 하의 안에 좀 많이 넣으면은 등번호가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신발 끝도 잘 묶어주고 뭐 그러는데 옷 정리까지 해주는 건 좀 드문 것 같았었거든요. 보통 이제 신발끈이 경기 중에 풀리면 신발들 잘 묶어주는데 네. 저런 옷 정리 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A코트에서 저학년 경기 인천전자랜드와 전주 KCC의 경기 점프볼로 시작되겠습니다. 전자랜드는 2패를 당하긴 했지만 어제 현대모비스와의 경기에서는 11대 12죠. 네. 1점 차이로 아쉽게 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력이 만만치 않다는 전력인데 네. 뭐 오늘 경기 통해서 뭐 첫 승을 노려볼 만할 것 같고 KCC는 전자랜드를 만났으니까 이제 뭐 오늘까지도 이긴다 그러면 결선 토너먼트 진출을 또 노려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점프볼로 KCC가 먼저 공을 가져갔는데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 드리블 하는 와중에 터치아웃 됐습니다. 예. 김명현 선수의 드리블이었죠. 공격권은 그대로 이제 KCC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영삼 선수가 1회 코치로 왔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과연 이 경기에서 나타날지 그것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드리블 이후에 골 밑에서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지금 몸이 공보다 빨랐어요. 유소년 저학년 또 저학년부 경기이기 때문에 네. 나올 수 있는 장면이죠. 저학년들은 4학년 이하 선수들입니다. 김우현이 패스했습니다. 손광원 여기서 30초 공격 제한 그 시간이 있거든요. 네. 유소년은 이제 30초입니다. 그렇죠. 24초가 아니고 30초고 네. 유소년 농구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엘리트 농구도 마찬가지로 림을 맞지 않더라도 슛만 시도하면 공격 시간 제한 시간이 다시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볼스티라는 전주 KCC 드리블 합니다. 두 점 여기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유투 두 개가 지어지는 전주 KCC 김현수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현 선수에게 지금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다시 보기에서도 나왔듯이 순간적으로 선수가 공이 어디 있는지를 놓쳤어요. 그렇죠. 자, 자유투 성공으로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할 수 있을지. 1구는 링 맞고 나왔습니다. 2구째 2구째도 링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성공하는 인천전자랜드.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헤일드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인천전자랜드의 선수 교체가 있겠고요. 보통 보면 선수 교체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편인데 전자랜드는 선수 교체를 좀 먼저 해주네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해서 감독이 교체를 했을까요? 경기 흐름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링 맞고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헬드볼이 선언이 됐는데요. 선수들이 본인이 공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강한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저학년부에서는 저렇게 또 압박 수비를 통해서 공격권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두 점. 오! 빅 맞고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성공하는 손광원. 자, 오른쪽에서 신동현의 드리블.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압박하는데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신동현 선수의 그 집념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공을 향한 집념 대단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뒤쪽으로 네. 아 지금 볼 뺏겼고요. 송광원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2점 득점. 네, 정영상 코치 아들이 네. 드리블을 하다 실책을 했고 그게 결국 실점의 빌미가 됐네요. 자, 이번에도 신동현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2점 득점. 오, 경기 재밌어집니다. 신동현 선수의 멋진 드라이브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또 두 점 이번에는 맞고 튀어나왔고요. 신동현 오른쪽에서 이번에도 파고듭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송광원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였고요. 그렇죠. 여기서 신동현의 멋진 드라이브인. 뭐 KCC가 달아나는 득점, 4점째 올린 장면과 네. 전자랜드의 첫 번째 나오는 득점 장면이 다시 보여졌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주계석 뒤쪽에 전자랜드 친구들이 네. 신동현 선수의 이름을 강하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전에 대기할 때 저랑 사진도 찍었던 신동현 선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여기 와서 스타군요. 1구째 백보드랑 링 맞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유투 라인이 우리 성인 자유투 라인보다 조금 앞쪽에서 던지거든요. 네. 네. 그 라인을 조금 심판이 한번 적용을 해줬었고 2구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KCC의 역습. KCC 두 점 에어볼. 여기서 인천전자랜드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KCC는 신동현 선수 자유투가 실패하자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네. 정말 빠르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작전이었는데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던 전주 KCC. 네, 말씀드릴 때 이제 전자랜드는 뭐 정찬윤 선수가 이제 들어가고 다른 선수가 새로 나왔습니다. 네. 골 밑에서 공격 이어나가고요. 손광원이 두 점 슛 링 맞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전자랜드의 역습. 수비가 강하게 붙는데요. 언더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수비 두 명을 뚫고 끝까지 레이업까지 마무리했는데요. 김명현 전반전부터 이 선수들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너무나 치열한 경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양팀 모두 다 알 거예요. 네. 지금 이 경기는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상대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경기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경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김명현 선수가 드리블을 놓쳤고 여기서 네. 서세준 선수와 인천 전자랜드 선수의 경합이 있었습니다. 전주 대한, KCC의 네. 작전 타이밍이 선언이 됐고요. 볼에 대한 투지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서로 이제 공격을 뭐 사이좋게 주고 받는데 스코어는 아직 두 점 차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KC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득점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네.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뭐 전자랜드도 지금 현재 출발은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을 좀 이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벤치에서
교체돼서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의 선수들이고요. 네, 지금 이제 먼저 전자랜드 선수들이 나왔는데 네. 뭐 신동현 선수가 드리블 통해서 득점을 좀 해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드리블 능력이 저 전자랜드 선수들 중에 가장 좋아 보이니까 뭐 신동현 선수를 조금 밀어주면서 득점을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서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동현 선수가 또 오른쪽에서 드리블을 이어나가고요. 여기서 넘어지는데 수비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또다시 자유투 두 개를 만들어낸 자유투는 아니고요. 아, 자유투가 아니군요. 네, 슛 동작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여기는 파울만 선언됐습니다. 여기서 스틸하는 전주 KCC 손광원이 앞쪽으로 로빙 패스 슛 동작에서 여기서 자유투 두 개가 선언됐습니다. 네. 김현주 선수가 이제 슛하기 직전에 신동현 선수가 이제 파울로서 끊었고 네. 뭐 신동현 선수는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를 했지만 님은 그러지 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두 개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일구째 가볍게 성공시켰습니다. 조금씩 점수 차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는 전주 KCC 김현수 이구째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넘어지는데 여기서 또 수비자 파울이 나왔습니다. 전자랜드의 공격 성광원 선수의 파울이라서 전자랜드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네. 양 팀이 현대모비스와 같이 맞대결을 한번 예선 어제 경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전자랜드는 졌고 KCC는 이겼습니다. 신동현의 조금 먼 거리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KCC가 조금 더 전자랜드보다 낫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그런 흐름을 지금 현재 경기 전반전에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강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인천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공격에 대한 루트가 신동현 선수가 거의 대부분 리드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에 반면에 전주 KCC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선수들이 공격 루트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바운드나 수비 성공한 이후에 빠른 공격을 펼치는 게 네. 그래서 그게 주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볼 뺏겼고요. 앞쪽으로 길게 로빙 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신동현 파고 들면서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공 하나를 두고 정말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볼 뺏겼어요. 이번에도 신동현 그리고 손광원이 수비하는 과정에서 신동현 선수가 스파드 네. 득점도 첫 번째 득점 유일하게 득점을 올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패스키를 또 잘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KCC의 선수들은 이제 패스키를 읽으면서 잘 패스를 끊고 스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25초가 남았고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인천 전자랜드 여기서 뺏어내는 손광원 두 점 링 맞고 나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약 10여 초 신동현의 드리블 신동현 드리블이 조금 길었습니다. 마음이 좀 앞섰죠. 네. 아깝네요. 반드시 꼭 득점을 해내겠다는 그 부담감이 약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태준 동료를 봤지만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고요. 네. 전주 KCC가 5대2로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정영삼 11 코치가 나와서 네. 네, 아들인 정창윤 선수가 좀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선발로 네. 나왔지만 별다른 하장은 없었고 KCC 같은 경우에는 속공으로서 득점을 좀 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잡았고 인천 전자랜드는 그래도 신동현 선수가 득점을 첫 번째 득점 올려줬거든요. 신동현 선수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간다 그러면 역전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시간 7.7초.
여기는 다시 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이제 전반전이 종료가 됐고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시작이 되겠는데요. 스코어는 5-2. 3점 차 정도면은 뭐 큰 점수 차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남아 있는 시간이 뭐 7분 남아 있고. 네. 지금 현재 KCC가 7분 동안 5점을 했다 그러면 전자랜드도 7분 동안 충분히 5점 이상 득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아쉽게도 득점과는 연결이 되지 않은 인천 전자랜드였고 그래도 양 팀의 그 공방전이 상당히 치열했기 때문에 후반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경기장 안에 인천 전자랜드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정말 크네요. 전자랜드가 다른 팀보다는 좀 더 응원에 열심히 임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흔혁이 동료 선수를 찾았고요. 드리블 해 들어갑니다. 정찬윤이 슛하는 동작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아하, 지금 다른 선수들은 지금 이제 공이 파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베이스라인 뒤쪽으로 또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보면 이제 선수들은 가만히 있는데 박지환 선수가 이제 공 쫓아가서 주워러 갔다 오고 왔습니다. 자, 1구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는 5-3. 정영삼 코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유독 또 좋아하는 장면도 2구째도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박수를 치고 있는 정영삼 코치. 정영삼 코치의 아들 정찬윤 선수가 깔끔하게 자유투 두 개를 성공시키면서 5-4로 한 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작년부에서 지금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하는 경우는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네. 네. 아, 그래도 소질이 다 확실히 있네요. 피를 이어받은 거죠. 공 뺏어냈습니다만 이번에도 두 점 들어갑니다. 박지환. 예, 박지환 선수가 공 주워러 갔다 오더니 네. 확실히 경기 흐름이 살아났습니다. 공을 두 번이나 강하게 뺏어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까지 지역구의 손광원, 신동현 한 명이 있는데요. 골 밑에서 두 점! 링받고 나왔습니다. 아깝네요. 리바운드 성공하는 KCC. 이번에는 에어볼. 손광원 뒤쪽으로 골파 이후에 뺏겼어요. 다시 공 가져오는 전주 KCC 손광원. 김현수가 들어갔습니다. 김현수. 이렇게 양 팀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경기고요. 자, 신동현 돌파 시도 이후에 레이업하는 동작에서 자유투 두 개를 또다시 만들어내는 신동현 선수입니다. 지금 권규범 선수가 앞쪽이 좀 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동현 선수가 좀 아울렛 패스 좀 먼저 해줬다면 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자유투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신동현 선수 1구째 아쉽게 안 들어갔습니다. 2구째도 링 맞고 나왔는데요. 신동현 정찬윤 에어볼 오른쪽에서 두 점 링 맞고 나왔습니다. 신동현 볼 캐치했고요. 언더슛. 후반전이 시작되니까 인천전자랜드가 확실히 공격을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는 바람에 이제 역전까지 만들었었고 네. KCC가 이제 김현수 선수의 또 점퍼로서 재역전을 만들었거든요. 경기가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주 KCC 공격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선수가 이제 손광원 선수인데요. 주특기가 빠른 돌파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에 이미 출전한 경험이 있고요. 신동현 KCC의 공격 손광원 드리블 조금 길었습니다. 네. KCC의 공격 박지환 선수가 좀 그 드리블 잘 끊어내면서 네. 터치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경기 스코어 차가 한 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두 점 링 맞고 나왔고요.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아직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1점 차 승부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전자랜드는 어제 현대모비스에게 또 1점 차로 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지금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반대로 KCC 입장에서는 지금 또 이제 더 달아나는 득점을 만든다 그러면 뭐 승리를 또 막 승리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고요. 골 밑에서 2점 링 맞고 나왔습니다. 득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됐고요. 왼쪽에서 드리블 박지환 2점 링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박지환 드리블 이후에 올라가는 과정 블락사샤에 막혔습니다. 송광원 왼쪽에서 반대편 동료 봤고요. 골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 경기 정말 치열한데요. 신동현 오, 신동현 드리블 좋습니다. 앞쪽에 친구를 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송광원 돌파 이후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골밑에서 김명현 볼 놓쳤습니다. 손광원 두 점 들어갑니다. 손광원의 득점. 아, 지금도 정창윤 선수가 드리블하다 실책을 했고 그게 결국 실점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9-6으로 3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전주 KCC.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박지원 선수의 멋진 돌파와 레이업이었는데 또 그것을 멋있게 끊어내는 블락샷이 그렇죠. 나왔고요. 손강원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 와. 3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 전자랜드의 타임아웃이 선언이 됐고요. 2분 50초 남았는데 3점 차이면 충분히 그래도 따라가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빠른 속공에 의한 득점만 만들어준다 그러면 뭐 충분히 역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작전 시간 한번 불러서 끊어줬고요.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재 흐름이 좋거든요. 네. 특히 송광원 선수의 활약이 공수에서 활약이 정말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송광원 선수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좀 풀어나간다 그러면 이번 대회 두 번째 승리를 또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회 2일차 양 팀 다 오늘이 세 번째 경기인데요. 인천전자랜드가 과연 1승을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전주 KCC가 2승을 만들어낼지 결과는 2분 50초 뒤에 나오겠습니다. 김은우 신동현에게 와, 신동현 상대 진영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전주 KCC. 신동현의 화려한 드리블. 오, 드리블 좋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이제 바디 페인팅이라고 하죠. 네. 방향을 속여놓고 드리블을 했던 신동현 선수고요. 신동현 인천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한 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 스틸을 성공할 뻔했는데 네. 손을 쳐내는 바람에 파울이 나왔습니다. 박지환 안쪽에서 언더슛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아, 보통 선수들은 넘어져 있으면 네. 동료들이 와서 일으켜주길 기다리는데 벌떡 일어나네요. 얼른 골을 넣겠다는 네. 지금 이제 자유투 라인 약간 앞쪽에서 던질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정영산 코치가 알고 조금 더 앞에서 던져라 그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손짓으로 조금 네. 더 앞으로 가라 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 자유투 라인보다 조금 더 앞에서 던질 수 있거든요. 박지만 1구 링 맞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기서 조금만 더 앞에 던졌다면 지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아깝네요. 박지환 2구째 아. 이번에도 링 맞고 나왔습니다. KCC의 공격 송광원인데요. 신동현이 빼서 넥스입니다. 신동현 앞쪽으로 패스 이후에 골밑에서 두 점 링 맞고 나왔습니다. 인천전자랜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KCC는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곽에서 김은우 신동현 레이업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도 또다시 볼 경합 과정에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인천 전자랜드의 선수 교체가 있겠고요. 다시 보실까요? 아, 정말 아깝습니다. 네. 오늘 레이업 그 성공률이 굉장히 좋았던 신동현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KCC로서는 정말 다행이죠. 네.
후반전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에 1분 14초 전주 KCC의 작전 타임이 선언됐습니다. 뭐 전자랜드는 선수들 대거 교체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분 14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KCC는 승리를 좀 굳히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CC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공을 빼앗았을 때 역습하는 것을 많이 노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득점 하나가 나와야 동점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 농구는 3점슛 라인은 있지만 3점슛은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네. 야투는 무조건 2점슛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공격 과정에서 인천 전자랜드를 이끌었던 신동현 선수가 교체돼서 나간 모습이고요. 후반전 남은 시간 1분 14초 인천 전자랜드의 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앞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손광원 앞쪽으로 로빙 패스 볼 뺏기지 않았고요. 두 점 에어볼입니다. 동료가 받았습니다. 두 점 이번에도 에어볼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KCC의 자유투 두 개가 선언이 됐고요. 남은 시간은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자유투를 성공을 시킨다면 조금 더 점수차를 크게 벌릴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전주 KCC입니다. 초등학교 농구에는 3점 슛은 없지만 3점 플레이는 가능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 득점을 성공한다 그러면 승리를 굳힐 수 있는 득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수 오! 이번에는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는 10대 6 4점 차입니다. 시간이 정말 남지 않았는데요. 김은우의 드리블 언더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전주 KCC 역습입니다. 손광원 단독 찬스 레이업 와. 들어갔습니다. 완전 승리를 굳히는 득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리를 굳히는 손광원의 레이업 두 점 득점이었습니다. 스코어는 12대 6 어느새 한 점 차에서 6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은우가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광원 개인 능력으로 밀고 올라갔지만 골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손광원 선수가 무리를 하지 않으면서도 공수에서 활약을 해주는 게 굉장히 보기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격 과정과 그리고 수비 과정까지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손광원 선수였고요. 남은 시간은 이제 5초입니다. 전주 KCC가 계속해서 공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전주 KCC와 인천 전자랜드의 경기 12대 6으로 KCC가 승리했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 경기는 처음에 시작할 땐 정영삼 선수가 이제 1-1 코치를 맡아서 전자랜드 조금 더 관심이 쏠렸는데 네. KCC는 그에 굴하지 않고 본인들이 플레이를 좀 하면서 특히 송광훈 선수가 공수에서 활약을 해주면서 정리를 챙겼습니다. 이 경기 전에 두 팀이 두 경기씩 펼쳤는데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 8.5점 그다음에 KCC는 13점 정도 올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양팀 득점과 비슷한 12대 6 기정 경기와 비슷한 득점력으로서 경기 승부를 나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전이 종료될 때까지와 후반전이 시작됐을 때 그때까지는 전자랜드의 공격도 굉장히 매서웠거든요. 그렇죠.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역전까지 했다가 그 이후에 쉽게 또 재역전 득점을 내줬거든요. 그러면서 흐름이 완전히 KCC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주 KCC 손광원 선수의 인터뷰로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멋진 활약 보여줬던 전주 KCC의 손광원 선수, 전주 KCC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KCC 손광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정말 멋진 활약 보여주셨는데 일단 네. 승리 소감 먼저 한마디 해주세요. 팀이랑 같이 팀 플레이를 해가지고 승리한 것 같고요. 말해 없어. 경기가 워낙 치열했고 많이 뛰어다녔기 때문에 호흡이 지금 찬 것 같은데 천천히 말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송광원 선수가 굉장히 멋진 활약했는데 송광원 선수 말고 같이 뛴 동료로서 이 친구도 굉장히 잘했다. 한 명 말해주면 누가 있을까요? 명현이 김명현 선수. 네. 김명현 선수의 어떤 점이 제일 잘한 것 같나요? 패스랑 끈질기게 막 수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뒤쪽에 KCC 친구들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면서 전주 KCC 하면은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할게요. 전주 KCC 화이팅! 지금까지 송광원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군산입니다. 네, 뭐 오늘까지도 이긴다 그러면 결선 토너먼트 진출을 또 노려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점프볼로 KCC가 먼저 공을 가져갔는데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렇게 또 압박 수비를 통해서 공격권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두 점. 오! 빗났고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오른쪽에서 뒤쪽으로 네. 아 지금 볼 뺏겼고요. 송광원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두 점 득점. 네, 정영삼. 자, 이번에도 신동현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두 점 득점. 오. 완전히 종료가 됐고요. 네. 전주 KCC가 5대 2로 앞서 나간 아들이죠. 그러니까 유독 또 더 좋아하는 장면도. 이번째도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박수를 치고 있는 정영삼 코치 받은 거죠. 공 뺏어냈습니다만. 이번에도 두 점 갑니다. 다시 공 가져오는 전주 KCC 손광원 김현수가 들어갔습니다. 김현수 오! 드리블 이후에 올라가는 과정 블락스 손광원 두 점 들어갑니다. 손광원의 득점. 지금 들어가지 않았고요. 전주 KCC 역습입니다. 손광원 단독 찬스 레이업 와. 들어갔습니다. 완전 승리를 하신 인천 전자랜드의 경기 12대 6으로 KCC가 승리했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 경기는 처음에 시작할 땐 정렬 네, 여기는 다시